오케이. 예전에 유튜브 했을 때. 아, 오케이. 그럼 손이 나와도 되는 걸로 알고. 그러니까 Yes, sir. 상황이 이렇거든. 지금 여기에서 이 땅으로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시메크 성장 편집을 갖다가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주거든요. 저희 X64 밀리즈입니다. 저거는요. 내 기억상 MSBC로 써요. MSBC를 씁니다. MSBC. 고급 변수 표기를 해가지고 보면은 MTRC. 아, 저건 상관없어. 그니까, 응. 그 뭐시기냐? 플랭인지 MSBC만 좀 인지만 좀 봅시다. 빨너 어디 있어? 어디 갔어? 뭐야, 씨발, 너 어디 있어? 어떻게 했노? 어떻게 했노? 왜 알려고? 어디 계세요? 뭐야, 어딨어요? 진짜 어딨어요, 뭐야, 이것들? 미국 갔어? 아, 여기 있다. 컴파일러.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네. 여기 보면은, 클랭이죠? 클랭이네. 클랭이죠? 자, 클랭으로 지금 컴파일을 하면은, 잘 되거든요? 클랭으로 하면은 동작시켰을 때좀 기다려 봅시다. 65가 나오죠? 클랭으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. 클랭으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. 이제 이거를 자, 디버그로 바꿔봅시다. 자, GCC 디버그 모드로 바꿔봅시다. GCC로 갖다 바꾸면은 얘 컴파일러는 얘는 65가 나오죠? 얘도 작동 잘 돼요. 윌리즈를 네? 들고 와봅시다. 릴리즈를 들고 오면은 윌리즈 이렇게 생겼거든요. 딱히 뭐 바뀐 거 없어요, 그죠? 평범한 TDM GCC, GCC를 쓰고 있습니다. 얘 들고 와가지고 보면은 얘 16이 나와요. 왜지? 이 새끼 뭐야? 뭐지? 뭐 하는 놈일까? 이 새끼는 뭘까? 뭘까? 난잘 모르겠어. 코드 그러니까 저렇게. 이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. 이게 디버그에서 동작시킬 때는 제대로 동작되는데 릴리즈 넘어가면 이상한 애들 꼭 있어. 확실히 11프는 그 빌드, 12크는 빌드 방법을 이걸 바꿔놓으니까 이게 살짝, 꼬롬할 수 있는데, 얘는 깃허브에다 올려야겠다. 얘는 깃허브하고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, 사람들한테 사니티 체크를 좀 놓고, 산치 깎이는 소리 들린다. 단체로 미쳐라, 그냥. 재밌겠다.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? 하면서 산치 깎이면서. 그지?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? 글쎄요. 아, 몰라. 나는 모르겠으니까, 저 척척박쳤어들이. 아, 몰라. GCC가 고쳐주겠지. 아, 지시는 씨발, 안 고쳐. 고쳐줘. 아, 고치라고, 내가 그거. 아, 그냥 디버그만 돌리라고. 릴리즈를 왜 하냐고. 아니, 릴리즈를 해야지, 씨발, 출시를 할거 아님. 아, 출시할 생각 없잖아. 아이, 야발.